Speak in English.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도를 확 건너뛰어서 Unit 9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 상황을 보시면 공부하는 상황이죠. 그림을 나눠서 보면 I study English가 된다고 그랬죠. 주어를 William으로 바꾸고 시제를 현재 진행으로 하니까 William is studying English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시제 변화를 해본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계속형 will always study Japanese 하면서 studies라고 y가 i로 바뀌면서 es가 붙었죠. 그 다음에 will이 bill이 되거든요. William이 will, bill, billy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 애칭이라고 합니다. Bill studied Spanish 라고 했죠. y가 i로 바뀌고 ed가 붙었어요. 자, 이렇게 d나 ed가 붙는 과거형은 규칙 변화죠. 제 문법에서는 객관적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미래로 하면 be going to v를 쓰니까 Billy is going to study Chinese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8과까지는 이런 거를 쭉 해보는 거거든요. 상황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이 잘 된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같이 학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서술어를 두 개 쓰는 경우예요. 지금 is studying 같은 경우도 서술어 두 개를 쓴 거죠. be하고 ving, studying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그 enjoy 같은 거, like 같은 거, want 같은 거, used 같은 거 이렇게 두 개통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의미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상황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enjoy 같은 경우는 ing와 짝을 이루고 like 같은 경우는 ing나 to v와 짝을 이뤄요. want 같은 경우는 to v와 짝을 이루고 used도 to v와 짝을 이루죠. 이렇게 서술어별로 의미 따라서 어떤 건 ing가 오고 어떤 거는 to v가 옵니다. 자, to v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쓴다고 그랬죠. 불확실할 때 쓰는 거예요. want라는 거는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미래에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to v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어딘지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to v를 쓰는 경우인데 he used to study in the library 이런 경우가 시간대 불확실해요.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걸로 표현이 딱 굳어져 있어요.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enjoy 같은 경우 즐긴다죠. 그러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걸 즐길까요? 아니겠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즐기겠죠. 그래서 enjoy는 ing와 짝을 이뤄요. he enjoys studying 이렇게 되는 거고요. like는 둘 다 가능합니다. ing가 오면 좀 더 진행되니까 사실적인 거고 to v가 오면 이건 불확실해요. 시간대 불확실해요.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대의 차이로 인해서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좀 더 확실한 것 같으면 ing를 쓰면 됩니다. He enjoys studying English conversation. He likes studying. He wants to study in college. college를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또는 어느 대학이다 하면 at Oxford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He used to study in the library. 그 다음 상황, 숙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숙제하다는 do homework인데 우리말에는 소유격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소유격이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James is doing his homework. 우리말 생각하면 his가 절대로 안 떠오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소유격에서 많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형으로 바꾸면 he does his homework after dinner 이렇게 되겠죠. 과거는 he did his homework last night. 미래는 he's going to do his homework at 8 p.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걸 안 보고 여러분이 안 틀리고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써보는 거죠. 자, enjoy 같은 경우 I enjoy만 있는 게 아니고 I enjoyed라고 과거도 가능하겠죠. 그래도 역시 doing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진행인데요. 객관적인 현재가 아니고 주관적인 현재예요. 객관적인 현재라는 거는 now를 기준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거고 주관적인 현재라는 거는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게 enjoyed라고 과거죠. 그러면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진행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enjoyed라고 과거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I enjoyed doing my math homework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like도 마찬가지로 과거라면 I like to do my homework with my friends 이렇게 되는데 이 발음은 I like to do 이런 식으로 D하고 T가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로 들립니다. 이런 걸 연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 I wanted to do my homework tomorrow 마찬가지예요. want 하면 지금 원하는 거고 wanted 하면 과거에 원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점 기준으로 to do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닐 수 있죠. 그 다음 I used to do my homework before dinner. 여기 마찬가지로 과거 습관이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하곤 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책을 읽는 상황입니다. Daniel is reading a book. Danny often reads novels on weekends. Novels는 소설이죠. 이게 복수로 오는 이유가요. Reads잖아요. 계속형이에요. 계속 읽으면 책 한 권만 읽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읽어왔어요. 계속 읽어왔어요. 그러면 소설책 한 권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복수로 바뀌는 거예요. 현재 읽는 거는 책 한 권 있죠. 그래서 현재 읽을 때는 어북이고 계속 읽을 때는 books로 복수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Dan read poetry. 한국 사람들은 read라고 많이 읽는데요. 이게 계속이라면 Dan이니까 read에 s가 붙어서 reads라고 바뀌어야죠. 없잖아요. 그럼 과거가 되는 거예요. 스펠링은 똑같지만 발음이 다르죠. read와 read로 발음이 다릅니다. poetry는 시집이고 시 한 편은 a poem이라고 해요. 다음 he's going to read a fashion magazine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수월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njoy로 하게 되면 I enjoy reading books 이렇게 되겠죠. I like reading biographies. 그 다음 I want to read autobiographies. 이건 자서전입니다. I used to read my emails every morning. 이게 그냥 이메일 해도 되고요. emails라고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편지는 letter잖아요. 여러 개면 letters가 돼요. 그런 것들 우체부가 그 이런 편지하고 소포하고 여러 가지 나르잖아요. 그런 걸 합쳐서 메일이라고 하거든요. 우편물. 근데 이게 메일이 이메일에 쓰이다 보니까 그냥 묶음으로 해서 이메일도 되고 하나하나의 레터로 봐서 이메일스로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은 write죠. I write books 이렇게 되고 계속일 때는 복수로 한다고 그랬죠. 현재니까 I am writing a book 이렇게 되는 거고 주어가 Charles니까 Charles is로 바뀌었죠. 자, 계속으로 바꿔보면 Charlie writes his business email every day 인데 이거 외국인이 소유격을 빼고 email 쓰라고 복수로 쓰라고 고쳐주더라고요. 이게 외국인 교정을 받은 건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 안 고쳐주고 어떤 사람 고쳐주고 그래요. 많은 사람한테 교정을 받았던 것에도 불구하고 business emails라고 바꾸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his를 빼주시고 복수로 써주세요. 그 다음 Charlie wrote for the school newspaper. He's going to write in his diary. Write his diary라고 할 것 같은데 write in his diary라고 고쳐주더라고요. 일기장 안에다 쓴다는 말로 in을 써줘요. 우리는 그냥 일기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기장이 따로 있죠. 그 일기장 안에다 쓴다고 write in을 쓰더라고요. 그 다음 enjoy로 바꾸면 I enjoy writing non-fiction. 이거 S 있는데 복수 빼주세요. non-fiction. 이거 자체가 그 불가사 명사, 주간 명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I like to write 또는 I like writing science fiction. 마찬가지로 science fiction에서 S를 빼주세요.
이 사이언스 픽션보다는 그 사람들은 사이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I want to write a report on the project. 그 다음, I used to write love stori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Negatives and thoughts. 자, 부정문도 잘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주관서를 넣어서, will, can 이런 거 넣어서 잘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He does not study very often. He didn't do his homework. He's not going to study geology next semester. 그 다음에 오른쪽, He doesn't write letters often these days. 여기서 복수로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He doesn't enjoy reading essays but prefers non-fiction. 여기도 S 붙은 거 빼주시고요. But 다음에 prefers가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He didn't use to keep his diary. 이 diary 같은 경우는요. 아까 write는 in을 썼잖아요. keep 같은 경우는 그냥 썼어요. keep이라는 거는 일기 쓰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기는 매일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keep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he couldn't study for the final exams. 그 다음, you should do your homework every day. 그 다음, they might not be able to read. 여기 나오는 주관수로 과거형, could, should, might 이런 것들은요. 문법 강좌에 따로 수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제 변화를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스토리 쓰기를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문장으로 짧은 스토리 만드는 걸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I read a novel this morning. 여기서 I read로 할 수도 있는데요. This morning이 과거잖아요. 그래서 read라고 과거로 읽어야 돼요. 그럼 현재는 I'm doing my homework right now. 현재니까 right now나 at the moment나 이런 게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미래 I'm going to write a letter to my foreign friend after dinner.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서 세 줄짜리 스토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계속형을 첨부하라고 그랬죠. 자, I read a novel this morning. 이거 계속형으로 바꾸면 I read books on Sundays. 자, 여기서 똑같은 READ지만 과거는 read고 계속은 read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I'm doing my homework right now. 계속으로 바꾸면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자, 미래 I'm going to write a letter to my foreign friend after dinner. 계속으로 바꾸면 I sometimes write letters rather than text messages or email. 이렇게 여섯 문장 스토리 쓰기까지 완성이 되면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다시 첨가를 하는 거예요. 자, VVING 배웠고 V2V 배웠죠? 한 상황에 이 두 개를 하나씩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둘둘 여섯 문장이 첨부되니까 총 12문장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I read a novel this morning. I read books on Sundays. 그 다음, I enjoy reading novels and magazines. 이렇게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V2V는 I used to read newspapers.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하는 거예요. I'm doing my homework right now.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그 다음에 I like doing my homework with my friend. 그래서 VVING 중에 like VING을 썼죠. enjoy 써도 되는데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V2V로 I used to do my homework alone before bed. before bed는 뭐예요? 잠자리 들기 전이란 말이죠. 그 다음 I'm going to write a letter to my foreign friend after dinner. I sometimes write letters rather than text messages or email. 그 다음 오늘 배운 거 I enjoy writing letters and poetry. I used to write for the school newspaper in my middle school days. 이런 식으로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12문장이 만들어졌죠. 이게 쉽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 부정문하고 주관수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는데요. 문장의 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많은 문장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순서를 막 섞어서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50개, 100개 하셔야 됩니다. 한두 개 해가지고는 자기 게안 됩니다. 습관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어 회화라는 거는 습관이고 근육 기억이라고 했어요. William is studying English. Will always studies Japanese. Bill studied Spanish. Billy is going to study Chinese. He enjoys studying English conversation. He likes studying. He wants to study in college at Oxford. He used to study in the library. James is doing his homework. He does his homework after dinner. He did his homework last night. He is going to do his homework at 8 p.m. I enjoy doing my math homework. I like to do my homework with my friends. I wanted to do my homework tomorrow. I used to do my homework before dinner. Daniel is reading a book. Danny often reads novels on weekends. Dan read a poem or poetry. He's going to read a fashion magazine. I enjoy reading books. I like reading biographies. I want to read autobiographies. I used to read my emails every morning. Charles is writing a book. Charlie writes business emails every day. Charlie wrote for the school newspaper. He is going to write in his diary. I enjoy writing nonfiction. I love writing science fiction or sci-fi. I want to write a report on the project. I used to write love stories, negatives, and thoughts. He does not study very often. He didn't do his homework. He's not going to study geology next semester. He doesn't write letters often these days. He doesn't enjoy reading essays but prefers nonfiction. He didn't use to keep his diary. He can't study for his exams tomorrow. He may not read the novel today. You must not write with a ballpoint pen. He couldn't study for the final exams. You shouldn't do your homework every day. They might not be able to read.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20 문장 이상 작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